입장에서는 이제 미우새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건데. 맞아. 부모님보다 오히려 본인이 더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낸다고요? 어렸을 때는 되게 일찍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나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그거를 준비를 내가 생각해도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려면 50대도요. 네네. 만족하지를 못해. 부족하고 뭐가 안 되지 해도 그냥 빨리 해버려야 돼. 그래서 어머님도 예전엔 너무 좀 준비 없이 그렇게 결혼. 너무 그냥 후다다. 아, 그러니까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이고, 그냥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그렇게 예 그렇게 후다닥 하시고 또 후다닥 헤어지. 후다닥 하시고 후다닥.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연기할 때 사투리를 썼잖아요. 근데 사투리를 되게 다양하게 다 한대요.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다 그걸 뭐 다 배우신 다 연습을 한 거예요 따로? 그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직업 군인이셨는데 그래서 네. 이사를 많이 다녀서 조금씩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역에 갔을 때마다. 네. 네네네. 그 바람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네, 네. 거기가 이제 배우분들이 다 경상도 출신이셔가지고. 그랬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조금 연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근데 원래 집은 광주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는 원래 본인 저기 뭐야 네네. 고향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경상도 사투리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는 뭐 어떤 식으로 아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그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편한 걸로 네. 경상도 친구랑 전라도 친구랑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르는 재밌다 재밌다 네. 편할 대로 아 내가 어제 여기서 김치찌개를 먹었거든. 네. 근데 김치찌개가 맛있다. 네 한번 먹어볼래? 오. 아 그래야. 아, 나 김치찌개가 소천한갑다. 그럼 맞아. 그것으로 가자. 와. 오. 아유, 야, 진짜 같아. 억양이다. 네. 야, 잘한다. 근데 지금 진짜 같아. 유심히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경상도 사투리에 약간 섞여있네. 톤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 톤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 쪽으로 가려고 기본적으로 매력 있어요. 아니, 매력 있어. 합쳐서는 잘 안 되네요.